나녀석은 파악 여러분 헌터 파악요 여러분 이제 가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귀하디 귀한 민물장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민물장어를 잡아서 먹어볼 건데, 보통 민물장어를 잡으려면요 낚시로 해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민물장어 낚시는 굉장히 노가다라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족대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어서 그 족대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장어를 족대로 조지러 가야 돼요.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조지러 가요. 레츠 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낚시는 노가다지만 몸은 편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족대질로 하면요 개리발 노가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연산 민물장어를 잡으러 왔는데, 저번에 제가 장어를 족대로 한번 잡았었거든요. 요번에는 낚시도 한번 해보고 족대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그때 장어 잡을 때 같이 했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야세 호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오늘 특별 게스트 한번 계십니다. Hello everyone. 오파랑이가 또 미국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번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지금 어깨 좀 해야 돼. 한국만 모르는 거 좀 물어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넷이서 오늘 장어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낚시로 채비를 해볼 건데, 1번 원투 낚시인가요? 원투. 또 개인기로. 형님 죄송한데 모자 쓰고 헤드랜턴 써주시면 안 돼요? 나이 10살 많아 보이는데. 10살 많아 보이면 좋지. 왜요? 너네들이 자꾸 맘먹으니까. 오늘 그러면은 설치를 해두고 나서 밤에 족대질을 다 하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셋 중에 운 좋으면 하나. 각자 하나씩 잡고 던져봐야 된다. 네 개. 근데 그 오버라이도 있잖아. 제가 진짜 미국에서 온 어복이 있어요. 미국에 민물장어 있어요? 없어요. Get out, get out. 자, 여러분 오늘 미끼는 지렁이거든요. 열어봐서. 오늘 미끼는 개지렁입니다. 바다지렁인데 괜찮아요?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 아 진짜요? 자, 여러분 이제 낚싯대 먼저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포인트 너무 좋은데? 던져주세요. 아 또 자세 잡으면 그냥 플라이 하그래. 나이스. 아! 잡았다. 형님 이거 답 없죠? 어. 아, 지렁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아, 어, 다 있다, 다 있다. 자, 살살. 오케이. 자, 여러분, 바로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자, 마지막 보고형. 자, 원래 대물은 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형 대물 잡은 적 없잖아. 진짜 내기예요, 이거. 내기. 엉덩이 손바닥 세게 맞기. 아, 그것도 좋아. 근데 보고형은 괜찮은데, 형님이랑 저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오해받지 않을까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두고 족대지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진입하고 있는데, 난간입니다. 비싼 거 잡으려면 난간을 해쳐야 돼요. 오, 진짜 저렇게 내려가네. 오, 포인트 너무 좋은데? 잘못 잡았다. 어디 어디? 엄청 크다.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진짜 커. 닥쳐. 아 이거 안 돼. 왜요? 돌이 너무 커. 아 형님 그거 대고 있으면 제가 돌 한번 들어볼까요? 형 할 수 있어? 와 근데 장어 진짜 크다. 형님 이거 킬로급이에요. 어 이거 뭐야? 들어갈 수가 없는데? 포기해. 발로 차야 되나? 어 나온다. 나온다. 방금 꼬리 나왔어. 꼬리 있어. 오 나왔어. 나왔어. 아 저리 가다. 저기 있다 지금 나온다. 아 안 되겠다. 와 진짜 크다. 너무 깊어. 아 너무 깊어. 형 가지마. 와 여러분 대박. 포인트 진입하자마자 지금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생물유튜버 첫 급발이 개급발이라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저거는 시가 팔면은 4만원 받죠 형님? 4만원이 뭐야? 아씨 잡자. 와 이건 뭐예요? 뭔데? 새우 엄청 많아요. 새우 장어가 있는 곳에 새우가 많더라고요. 우와, 이건 뭐예요? 조그만 개들도 있어. 어 이거 참 개새끼예요. 참 개 진짜 많아요. 우와 진짜 너 오늘 굉장히 신났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지금 외래종 채집을 와가지고. 형님 여기 너무 깊은데요? 여기 넘어가는 방법 있어.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등반해야 돼요? Shut the fuck. 죄송한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형님? 자 나는 아래로 간다. 야 뭐야 여기가 훨씬 꿀이네 형님. 형님 뭐 하세요? 아 거기 없다. 와 여러분 이렇게 장어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미끄럽죠? 야야야야야 개 꺼져. 어우 너무 미끄러운데요? 왼발로 밟아 거기. 야 너 미끄러져 진영아. 거기 미끄러져. 여기 잡아봐. 여기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 뭐야 막 벌써 왔네. 아니 이렇게 편하게 왔네. 미안하다 야. 아니 뭐해 내려오라고 왜 올라가. 그렇지. 와 저 진짜 여러분 안 죽고 싶어요 오늘. 너무 재밌다. 형 여기 근데 여기도 깊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얕어. 형님 안 얕을 텐데요 그거? 족대만큼 들어가고. 족대만큼 들어가면. 어떻게 가요 형님? 이리로 갑니다. 네? 야, 아닌 것 같아. 아 저기까지 가면 괜찮아? 족대 한번 넣어보세요 형님. 나쁘지 않은데? 여기 있어봐. 그럼 갔다 와볼게. 아 알겠습니다 형님. 빠염.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데 오실 때는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저렇게 까만 형님처럼 수영 잘하신 분 같이 와야 됩니다. 저. 어? 저. 진짜요? 아,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장어 아니 진짜 같아. 진짜 같아서. 아 씨 또 가야 돼? 아니 조금만 더 앞에 가서 찍자. 오케이, 와 오케이. 여러분 저희 지금 돼지 둘 보세요. 아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얕은 데에서. 형님 아까 진짜였어요? 영상 보면 알아. 잉어. 잡았다. 우와. 황금잉어 소원이세요? 오늘 장어 잡게 해주세요. 장어 잡게 해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돼요? One eel, please. 아, one eel, please.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오. 수영난 거 똑같은데? 지금. 자, 여러분, 방 생각할게요. 너 출발했어. 자, 여러분, 잉어 맛 없어요. 오, 잉어다. 오.
어디? 아이씨. 아, 잘하네. 아이, 아메리칸 액터. 자, 이제 상류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 장어를 처음에 못 봤으면 저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밥을 했어요. 이게 제일 문제, 생물 유튜버들은. 처음에 보면 눈 돌아가서 이거 잡을 때까지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은어들이 큰 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은어가 새끼 때는 위에 떠있는 날파리 같은 거를 먹는데, 이제 크면은, 이렇게 이끼들 있죠? 요거를 갈가먹는다고 합니다. 육식이었다가 초식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은어들이 이렇게 이끼가 많은 곳에 좀 많아요. 아유, 형님 뭐 잡으세요? 은어 잡았어요? 잡았지. 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은어입니다. 입이 약간 연어처럼 찢어져 있거든요. 요 정도면 아직 근데 육식할 때인데, 날파리 먹을 때, 요 정도면. 30cm는 돼야 이제 이끼를 먹는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새우. 야, 새우 씨알 너무 좋다. 알베스. 저희 지금 장어 빼고 다 잡은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장어만 잡자. 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여기서 더 올라가요? 근데 일부러 좀 험한 길 가는 그런 패티시 있나요? 험한 길 패티시 처음 들어보네. 와, 너무 험난하다, 생물 유튜버. 자, 여러분, 근데 이러다가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낚싯대에 걸려있는 거. 족대로 못 잡았는데 낚싯대에 걸려있으면 개빡칩니다. 내려가서 한번 볼까? 오케이, 오케이. 낚싯대 한번 잠깐 중간 점검으로 보고 갈게요. 에이, 오파라. Yes. Are you funny? Very funny. 콩글리시로 해주네. 자, 여러분, 낚싯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어, 뭐야, 뭐야? 걸렸어? 없어. 일단 보호형 꽝. 오케이, 없어. 자, 다음 헌터빵 한번 올려볼게요. 갈게요. 어? 네. 오! 뜰시.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생활이. 던져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두고, 다시 족대치를 하러 갈게요. 어디로 가요? 다른 포인트로 가요? 아니, 요, 바로 밑으로. 또 똑같은 포인트예요? 똑같은. 너무 효율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다른 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싫은데. 자, 여러분, 결국 포인트 이동해서 다시 왔습니다. 와, 이 초록보고 왜 이렇게 커, 여기? 이거 왜 떠먹으면 맛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보고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 제발, 오늘 장어 노다지길. 또 봐, 장어. 어이, 크네, 크네. 여기 머리 있잖아요, 머리 있잖아요. 안 커. 아, 안 커요.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도? 여기 돌 밑에 숨어있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대가리. 잡았어요? 못 잡았죠? 못 잡았죠. 아, 계속 지금 장어가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크기가 작고, 너무 깊은 데 있어가지고, 잡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마. 예, 예, 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형님. 일로 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됐어요?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여기 있어요. 지금 족대 있어요, 족대. 들어왔어? 잡았어.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와, 보이시죠, 여러분? 형님, 천천히 가세요. 어디? 라삭 찍게. 덮쳐. 아, 돌에 걸렸어. 일로 갔어. 내 발, 여기 있어. 여기. 아니, 천천히. 아니, 빠꾸해. 야, 저기 그대로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장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이즈 어때요? 우와. 아, 드디어 잡았다. 와. 오, 괜찮은데? 이야. 와, 야, 사이즈 좋은데? 사이즈 한번 재보자. 사이즈 뭐, 제 방법이 있어요, 형님? 45 이상 넘어야 되거든요, 금지시장에. 이렇게?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요령이 아닌데요, 형님? 요령이요. 20. 하고? 야, 50 되겠다, 50 되겠어. 50 되겠어. 오케이, 이거 킥. 장어는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미 힘 제가 다 빼놨어요, 제 악력으로 다. 스무스하면 후진한다고. 오케이. 자, 여러분, 두 번째. 아까 놓친 거 있거든요? 라삭 집게로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어, 야, 진영아. 눈 돌아가는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어, 아까 걔 어디로 쳤지? 돌 밑에 숨어 있나 보다. 어, 형님, 잠시만요. 저거. 개커. 야, 니네들 가만있어. 아, 가만있어. 우리 가만있어.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야, 형님. 잡으면 인정? 어, 인정. 개인적. 야, 이거 잡겠는데. 와, 제대로 포위했어. 올리기만 하고. 어? 아, 쟀어. 아, 컸는데. 방금 걔예요? 어. 아, 이미 너무 센스티브해졌어. 맞아요, 발음? 너무 좋아요. 오, 야, 괜찮은데? 형님, 돌 뒤로 들어갔어요, 근데. 와, 저기 들어간다. 어디요? 와, 아. 자. 꼬리 보이지? 어어. 보이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돌 살짝 들어줘야 돼? 살짝 들어봐. 살짝 들어줄게요. 뒤로 갈 것 같은데? 장어 뒤로 가. 어, 저기 앞, 여기 나온 거 아니니? 걸렸어요? 오, 잡았어! 역시! 이야, 개멋있어.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아, 사이즈가 아쉽다. 이거 딱 40 나올 것 같죠, 형님? 아, 이거 딱 40 나올 것 같아. 40. 40이야, 딱 40. 아, 얘는 방생해야겠다. 아유, 씨. 가라, 야. 아유, 아유. 야, 오케이. 다음에, 야. 거기. 야, 일로 와. 야. 어, 꺼져. 뒤로 가, 리발렛. 아, 너무 아깝다. 아까 텐션 우리 다 죽었었는데. 잡으니까 또 올라간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낚싯대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낚싯대를 마지막에 거두려고 했는데, 지금 포인트를 좀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냥 걷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 들치. 맨날 들치네. 아, 없어. 네? 다 걷을까요, 제가? 그래. 아, 이것도 봐. 설마 여기에 있으면 까망형님 인정해주자. 없어. 자, 다음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에요? 야, 여기 포인트 되게 좋은데? 많이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어, 물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도 안 좋다고 합니다. 우와, 저거 봐. 더럽게 많아. 박으면 개미리끼네, 개미리끼, 이거. 장어야, 어디니? 빨리 나와, 리 침내키야. 정력이 부족해요. 아, 지금 여러분,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얘네들이 다 바닷속으로 지금 나간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잡은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귀한 녀석이야, 귀한 녀석. 아직 살아있나? 살아있겠지, 장어가. 지금, 어, 역시. 어휴, 다행이다. 진짜 큰 놈 한 마리 잡았어.
귀여워서. 아유 다행이야. 어, 너무 이쁘다. 양보할 테니까 미국 가서 키울래? 못 가져가지 않아? 태관에 걸려. 그렇대요. 제주도도 못 나가요. 우와, 야야 귀여워. 얘네가 저 옆에 이 지느러미로 이제 이동해서 이거 보세요. 벌써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진짜 미친 놈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한 마리 이제 들고 가가지고 자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눠? 까망현이 냉동실에 세 마리 있대. 이거 싱싱한 거 까망현이 드리고 이제 저랑 보고 있는 거 좀 얼린 거 한번 가져가서 추배를 해볼게요. 아 진영아 너무 고생했다. 미국 와가지고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한국 가서 재밌었어? 최고였어.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얼린 거를 가지고 들고 가려고 했지만 다음날 지금 새벽 2시에 다시 나왔습니다. 혹시 좀 더 신상한 녀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한번 볼게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생물 유튜버나 안 할 거죠? 곧 그만둘 것 같아. 얼굴 표정 봐. 너무 피곤해서. 아 갑시다. 형님 지금 어때요? 물 상태? 좋아. 아 좋아요? 너무 깊어요 형님. 조심히 가세요. 커요? 형님 조심하세요. 빠져요. 제발. 와 물이 깊어가지고 족대질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 크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형님. 우와 진짜 크다. 제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형님. 들어왔어요. 오케이. 잡았어. 와 대박. 여러분 우와 오길 잘했다. 우와 지금 보이시죠. 야 겁나 커. 우와 와 여러분 진짜 오길 잘했습니다. 와 역시 아니 힘 엄청 세. 우와 배때기 누런 거 보세요 여러분. 와 형님 아 지금 환대제 굉장히 무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또 와서 잡아주면은 엔돌핀 개빡돕니다. 아 근데 발견 하자마자 잡는 거 봤어? 아 바로 심이 키웠네 여자. 진심 모두다. 진짜 어제 저희 처음에 놓쳤던 거를 지금 잡은 느낌이에요. 비슷한 크기 같았어요 저거랑. 한 몇 그램 나올 것 같아요 방금 잡은 거? 400에서 500? 4,500? 와 엄청나다. 장화야 어디니? 여러분 요 가슴 장화를 신고 물에 빠지면은 사실 기어 나올 수 있는 높이 아니면 죽습니다. 한 2.5m만 돼도 죽어요. 왜냐면은 물이 차면은 수압 때문에 옷을 벗을 수 없이 그냥 바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더 안전한 거는 이거 가슴 장화 안 하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긴 해요. 일단 한번 외쳐주시죠 형님. 장화야 어디니? 커요 형님? 아 애매모호하긴 한데 잡아봐야죠. 자 여러분 아래 보이시죠 지금? 자 포획 하고 발로 쭉 한번 건드려 볼게요. 들어가라 장화야. 어, 안 돼. 아 역시 발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 얘네가 뒤로 백을 하거든요. 아 형님 근데 방금 거 솔직히 좀 작았죠? 아 좀 작았어. 네. 아까였으면 진짜 아까 눈 돌아가는데 까마귀네. 화 내면서 야 조용히 해. 자 이런 거 하나 또 놓치면은 우리 영왕님이 영물 하나 주십니다. 장어. 애매. 아이고 튄다. 안 되겠다 사이즈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애매한 사이즈 있고 종종 큰 걸 나오니까 사실 여기 짧게 보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오면 또 이럴 수가 없지. 또 잠 못 자겠네 리버. 자 이제 마지막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형님이 큰 거 발견했대요. 겁나 커요? 제발 형님 잡아주세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족대 안 들어온다. 에? 거짓말. 갔어. 아. 야 너무 커서 족대 안 들어와. 그 정도예요? 여기로 쭉 갔어. 여기로 쭉이요? 천천히 가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에 엄청 큰 거를 못 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안 올라가다 와가지고 큰 거 한 마리 잡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족대로 잡은 초대형 민물장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이즈를 한번 대충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물장어의 금지체장이 45 이상이면 되거든요. 제가 일단 한 손에 대충 21cm 정도예요. 이거는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사실 민물장어는 센치로 하지 않고 그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4kg짜리가 은혜야. 1억인가? 팔린 그게 있어. 기업의 어떤 대표님의 비서님이 벤츠 S클래스 딱 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4kg짜리를 바로 사갔대. 4kg면 엄청 큰 거 같아. 막 이런 거지. 말도 안 되거지. 민물장어로서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고? 노. 왜? 쓰잘데기 없는 거야. 1억이 너는? 1억짜리를 먹는 네가? 아 아니지. 나도 팔아야지. 아 잡으면 팔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억원이 없는 사람은 잡아서 파는 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못 잡잖아. 아니 만약에 잡잖아요 저는 안 팔고 먹을 거예요. 못 잡는다. 진짜 개빡치게 안 해 계속. 보통 한 번쯤은 잡을 수 있어라고 하잖아. 나 잡을 수 있지. 못 잡아. 리발. 자 여러분 그래서 요 거대한 민물장으로 오늘 뭘 먹을 거냐. 오늘 이 촬영 날짜가 6주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6주년이 결혼기념일 6주년이 아니라 만난 지 저희가 이제 6주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딱 6주년 때 요거 장어 요거 뭘 먹을 거냐면요 바로 숯불구이에서 초밥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근데 일단 숯 집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숯 먼저 한번 집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딱 카메라 들고 아래로 내리 깔아보세요. 딱 이게 숯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녹음만 넣어. 녹음. 그 다음 토치 띡 한 다음 돌려봐서 그리고 바로 가스 열고 바로 쏴야. 오빠 어? 여기 불 붙잖아. 빨리 꺼. 아니 안 된다고. 괜찮은데 이거? 기다려. 또 딴 거 있어? 토치? 아니. 소화기를. 근데 이거 만약에 가스가 터지는 거잖아. 그럼 소화기로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뿌리려고 가져온 거야 지금.
지금? 그냥 다 뿌려야지. 집에 안 붙게. 나는? 넌 여기 굴러야지. 자, 여러분 토치 바꿔왔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아까처럼 불이 활활 올라오면은 그 토치 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요렇게 불을 계속 지펴놓고 장어를 바로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빠 너 딱 걸려. 군대에서 대검술 있잖아요. 그거 1등 했거든요. 거짓말. 아예 그냥 안 믿기로 했구나 나를. 총끝에 딱 대검 장착하고 이러면 흩자 흩자 삽질. 너 이거 되게 욕먹는 거 알지? 비하하면 그건 너 비하하는 거야. 총으로 대검술 교통경찰? 아니 이거 락킹인데? 우와 멋있다. 주차요원 같아. 주차요원 이랬었잖아. 자,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나가신 후에 왼쪽에 있습니다. 범술보다 잘하는데? 지금 현재는 만차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말도 해 근데? 엄청 크게 외쳐요. 제가 했을 때 당시에 10년 전인데 군대식에 남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안 하면 혼나요. 그래서 처음 딱 입사했을 때도 야 신병 왔다 이렇게 하고 소개시켜줘. 거짓말. 진짜야. 근데 1시간 반 근무하고 2시간을 쉬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잘해야 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할 때 처음을 했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각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 근데 우리 장어 손질 언제? 아니야 여러분 장어 손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내장을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롱꼬 있죠. 요게 롱꼬. 얘 롱꼬 왜 이렇게 검으냐? 상만이? 자 롱꼬까지 딱 해가지고 롱꼬라사 사무라이. 자 그리고 보시면 안에 내장이 이렇게 우와 야 얘 봐봐 은혜. 헐 개다. 자 여러분 여기 개 보이시죠? 얘네가 야생에서는 쫄짱개 같은 거 많이 잡아먹거든요. 거기가 기수지역이었어가지고 바닷개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는 바닷개를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얘를 좀 오래 두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부패해서 개 썩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 이거 썩었다고 버리는데 살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장을 싹 제거해 줄게요. 와우 쉐다 뻐. 개 껍질이랑 같이 나오네 똥이. 와우. 맞지? 와 이거 개 쉐시. 와 이거 성훈아 이거 모자이크 잘 해줘야겠다. 아니 이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 왜 모자이크 하는 건지. 굿 퀘스천.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유튜버들마다 같은 소재의 그런 카테고리라도 어떤 분들은 모자이크를 안 해도 노딱이 안 먹는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후라시 돼 있죠. 진짜 노딱이 너무 많았어요.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동물 신체의 일부 이런 식으로 노딱의 이유가 나오거든요. 노딱의 이유가 어떻게 나와요? 몇 분 몇 초에 내장이 벌써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큰 단락들만 있어요. 충격적인 컨텐츠, 폭력적인 컨텐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항상 충격적인 컨텐츠에서 약간 내장 이런 거 너무 잘 보여주니까 그래서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그 충격이 이 충격인지 어떻게 알아? 이 충격일 뒤질...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노딱 봤나 보자 이거. 걸리면 진짜 어떡해. 나 이거 노딱 걸리잖아. 유튜브 안 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내장을 한번 싹 씻어주고 올게요. 가만 가만. 자 여러분 이렇게 쫙 깨끗하게 해왔으면요 엉덩이를 마저다 줍니다. 오빠 근데 6주년인데 이게 맞는 거지? 너 이걸 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는 너가 정할 수 있는 촬영 날짜잖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밤에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전화를 해놔서 우리 이따가 턱시도 입고 너 드레스 입어야 돼. 오빠 내가 해줄게. 뭐를 해줘? 그거 손질? 아니, 내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 거기 지금 못 따고 있잖아. 자 여러분 은혜가 한답니다. 나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면 어떨 것 같아? 어떻게? 야야야야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야 너 살릴 수 있어. 내 테스트야. 자 은혜가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아야겠다. 야 너 위험해. 은혜 그냥 저 칼 가져온 걸로 하는 게 어때? 저게 근데 더 투박해서. 투박해서 멋있어. 너 멋있는 거에 약하잖아. 대검술 혹시 할 수 있니? 징창징창종종 와 개진다 나 진짜. 뭐 뽀뽀뽀인 줄 알았네. 어 멋있다 은혜야 너 투박한 칼. 아니 칭찬하자마자 그만두면 어떡해. 자 저렇게 옆에 있는 뼈를 쫙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칼을 45도로 위로 올려. 너 속으로 혹시 저렇게 아가리만 털고 있니 이런 생각하니? 지금 말하려고 했어. 은혜 꼬리 살려야 돼. 꼬리 살려야 우리 6주년 베이비 생기거든. 뭔 6주년 베이비여. 허니문 안 생겼으니까 6주년 베이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허니문은 왜 안 생겼게? 왜? 네가 제주도에서 참개를 잡으러 갔으니까. 오 머리 뜯어 그냥. 근데 칼로 뜯으면 안 돼. 왜? 손으로 뜯는 게 멋있거든. 이렇게? 잘라? 아니 손으로 자르는 게 멋. 이걸 어떻게 잘라? 알았어 알았어. 라샤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 은혜 씨 죄송한데 집에 잠깐 들어가서 데리야끼 소스 하나만 가지고 와주세요. 왜? 그리고 은혜 씨 손도 씻어야죠. 네. 아이 예뻐요.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6주년이니까. 오 리발레키.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대검술로 아주 힘들게 지금 장어를 다 손질할 거네요. 이걸로 발검에서 사대기 맞게 할래? 아 싫어. 왜? 6주년인데 무슨 장어를 사대기 맞기를 해. 아 미안 미안. 자 여러분 어쨌든 장어를 은혜가 아주 손질을 기가 막히게 쫙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딱 뒤집어 볼게요. 와 짜장면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는데 장어 하면 또 뭐예요? 그렇죠 바로 레리아리로르.
어때 지리지? 그리고 요 요 붙으러. 와 깔끔하게 여기 사이사이사이. 와. 자 여러분 이제 요 숱이 다 됐거든요. 자 여기 위에 철판 올려버리고 아 뜨거 리발. 자 요 장어를 I believe I can fly.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구우면 됩니다. 은은한 불에 이 숱에 불이 세게 올라가지고 화화하면 그냥 겉만 타버리고 속은 안 익어요. 겉한 속안 먹여요. 겉은 탕고 속은 안 익어요. 겉은 탕고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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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춥시다. 오오 그냥 왜 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저희는 연애할 때 다 그런 거 있어요. 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건 절대 없기로 하자 맞지? 어. 이건 없어야 이게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싸대기 때리고. 저 영상에서 몇 대 맞은 거 항상 제 데스노트에 적어 놓거든요. 적어 놓고 촬영 끝나면 살짝만 잡을게 한 다음에 잡고 놓다 한 대 두 아니 유튜브 관계자분 가짜예요. 너무 폭력적이었어 뭔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오늘 다섯 대 때렸거든. 잠깐만 이게 안 잡아 있어봐. 살짝 잡아도 돼? 어 땡큐. 놓다. 여러분 저랑 은혜나 연애 5년 하면서 한 번도 헤어진 적도 없어요. 사귄 적도 없어요. 사귀자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내가 고백했잖아. 근데 그때 6년 전 7월 24일 은혜 집 앞까지 썸 탈 때 데려다 줬어. 저 잠깐 은혜야 웨이트. 사실 아 말하지 마 닥쳐 집에 가. 아, 감정 깨지 마봐.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했다고. 어 맞아. 어 그러네.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은혜가 닥치란 게 아니에요.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오. 너가 알았어 연락 줘 이렇게 하고 갔어. 고백을 못했네. 잠깐만 은혜야 이거 지금 살짝 뒤집어야 되거든요. 어, 빨리. 이거 한번 뒤집고 마저 얘기할게요. 파세이. 지린다. 근데 그거 알아 은혜야? 뭐? 여기서 레리아리로르. 자 한 번 더 뿌려줄게요. 쨍. 그리고 요불 요불이야. 자 요걸 또 쫙쫙쫙쫙 발라줍니다. 륵싹 륵싹 와랄랄라 던져버섯 비벼버섯 락싹 륵싹. 너 이 정도 없지? 유행어 너 내 거 와랄락도 다 쓰고 이상한 거 다 쓰고 새로 만들어내봐.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하는 거야. 한다 하나 아, 오빠께 너무 지금 맴돌아서 못 하겠어. 이게 중독성이란 거야. 자 다시 간다 하나 둘 셋.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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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 닮은 장어. 음만 지러운데 기절할 뻔했어. 너가 이겼어. 아 무서웠다. 자 아무튼 돌아와서 그때 은혜가 거기서 진짜 닥쳐 이랬어요. 고백하지 말라고. 어. 너 나랑 사귈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건 아니었지. 나는 아직 썸은 아니었거든. 근데 왜 받아줬어? 그날 알겠어 은혜야 들어가 하고 나서 지하철 타자마자 연락 왔잖아. 아니 왜냐면 나는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걸 알지. 그럼 사귀어준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약간 너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착한 척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미끌 미끌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닮은 장어. 자 여러분 요거 반만 딱 잘라줄게요. 이건 과연 뭘로 할지 김은혜 씨. 라상 말고 뭐야? 다른 게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라상 말고 다른 게 있을 것인가. 미끌 미끌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닮은 장어를. 아 잠깐만 하자. 오빠 나 진짜 못하겠어. 안마마 부탁이야. 그럼 내가 되게 담백하게 할게. 어. 자를게요. 시부를. 미안. 한번 뒤져볼게요. 와우 좀 더 익혀야겠다. 아 갑자기 6주년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나네. 근데 사실 그게 두 번째 고백 타이밍이었어요. 그 전에 원래 전전날인가 영화를 보고 강남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뭔가 이러면서 약간 잔디 죽어 이씨. 뭔가 약간 이러면서 버스정류장 앞에서 딱 고백을 하려 했는데 버스가 딱 와가지고 쌩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가는 버스 뒤에 대고 안 했어. 그렇게 해서 다음날 너한테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얘기하지 마. 어쨌든 그 이후로 저희는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젠장. 야, 이거 빨리 찍어. 익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한 번만 더 뒤집어. 한 번만 더? 어. 여기 살짝? 어. 오, 와, 씨. 장난인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야 돼? 대묻지 마 무서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요 장어를 딱 꺼내가지고 와와와와 초밥으로 할크그로 딱 잘려줄게요. 라삭 하나 더 쫙 해서 라삭 삼으로 라삭 그루도. 와 미쳤다. 참고로 정말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 장어를 싫어해가지고요 요 장어들은 싹 다 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장어 전문점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요. 저 혼자 앉아서 개 쳐먹어야 돼요. 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 족발을 안 먹어요. 그래서 족발집 시키면요 저 혼자 그냥 쌈이랑 무말랭이랑 비빔국수에서 저 혼자 다 쳐먹어야 됩니다. 근데 또 록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맨날 피자만 그냥 개같이 먹기만 개같이? 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쓰레기 아니야? 다 장난이고요. 오늘 장어는 저 혼자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초밥을 만들 건데 밥을 딱 이렇게 잡고 사실 여러분 원래 초밥하면은 단촛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장어 초밥은 어차피 대리하게 간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단촛물로 안 하고 해도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하고 장어를 여기 싹 올려요. 그리고 김으로 이렇게 감싸야 되거든요. 그 바로 먹어. 여기서? 네. 그럼 컨텐츠 너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아니 계속해서 먹는 거. 오 계속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알겠어. 여러분 오늘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바로 김말 필요 없이 허접한 영상 최단 시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여요. 토베르. 왜 맛있어? 이거 뼈 맛있어. 뼈 있어? 아니 뼈 없어.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요거 큰 거 있죠 큰 거. 자 요걸 딱 이렇게 해서 먹어요.
야, 근데 여기다가 오빠 진짜 그 혈압 높았다며. 왜 그러는 거야? 아, 아니, 조금만 더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먹어요. 어때요? 너무 맛있겠죠? 초밥을 이렇게 들고 아, 이렇게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과자처럼 탁 털어넣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라. 미쳤다니까 진짜로. 이거 진짜 그냥 밖에서 파는 그 장어 초밥 맛이에요. 진짜 장어 구이만 먹어볼게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요것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장어 구이집에서 파는 그런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초베라. 야, 초밥 안 해도 되겠는데. 왜냐?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 너 왜 이걸 안 먹은 거야 도대체? 이 비싸고 못해. 맛있고 스태미나가 좋은. 어? 이해 못해. 근데 사실 은혜야, 너 향이 싫은 거 아니면 장가시 들이시는 거야? 그냥 맛이 싫어. 아, 진짜로? 와, 저는 진짜 이 민물자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은혜랑 잘 못 먹잖아요. 이럴 경우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내가 너 피자를 한 달 같이 안 먹어줬어. 벌써 리랄이네. 이거 너무 내로남불 아니야? 그냥 너 없을 때 먹어. 아, 혼자 시켜서? 어. 여기 저희 사는 곳이 시골이라 딱 커트라인이 피자까지 와요. 족발까지 오는데 족발 배달비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장어는 진짜 너무 힘들게 잡았어. 일단 제주도에서 너는 그 고충 지금 모르지? 응. 16시간을 족대지만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잠깐 나가서 1시간에도 더워 죽잖아. 응. 그거를 16시간을 해서 잡은 거야 까망 형님이. 그거 더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하품하면서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예민한 새끼. 뭐라고? 자, 여러분 괜히 초밥했어요 지금. 괜히 이거 그냥 채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초밥. 와, 와, 이거 야, 이거 은혜야 힘이. 이거 한번 볼래? 이거 더러워. 볼래 이거 은혜야? 오, 멋지다. 멋지게 괜찮아? 어. 이거 아, 볼래? 하지 마. 아니 왜? 삼도 보여 이거? 여기 접히는 거? 일로 와서 한 대만 쳐봐 옆에서. 왜 맨날 쳐보래? 하나도 안 아프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도 줘야지. 원터치였잖아. 여러분 이 너무 힘이 좋아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나 오늘 김은혜 팔 한 대 때릴게요. 침대에서. 네가 문 열어. 네가 문 열어. 네가 문 열어. 잘했어. 열고 땡겨. 그렇지. 놔. 그렇지. 에이.